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7.5마일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와 겹쳐서 다른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소리, 온 땅에 덮인 어둠, 마지막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쳐다보았지만은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들, 이 두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심정으로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대화를 통하여 반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서 가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너희는 해라, 가라 하고 명령어, 하대어를 사용하는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처럼 On your w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모르는데요. 글로바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온 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이 사람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이 사람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내어주어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때에는 글로바의 음성이 아마 그 톤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품고 있던 생각을 말하면서 말꼬리를 흐렸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아마도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잠시 동안 침통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 바라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죄목도 분명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는 허탈한 상실감이 그들의 마음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글로바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직접 본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 산 자를 왜 여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다녀온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사람들이군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는가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당신들이 참 미련하군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그 대화의 주도권을 주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시리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냐 했다. 그 말씀 기억 안 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 예언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을 들렸습니다. 은행원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보고 지난 주말에는 아주 바빴겠군요 하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의 말은 지난 일요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 목사로서 많이 바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은행을 나오면서 왜 부활절이 바쁜 날이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바쁘게, 물론 바쁘게 지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모임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 11시에 들어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연합예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활주일, 있었던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세 번 설교를 하고 바쁘게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그게 다일까? 부활주일은 바쁜 주일로 끝나는 것일까? 부활절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하는 하나의 연중 행사에 불과한 것일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일을 부활절로 기념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속 경험되고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했어요. 거의 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혀 계시는데, 흙이 되어서 흔적도 없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수표를 주었어요. 많은 액수의 수표예요.
밤에 그 수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행문이 닫혀있는데 내일 아침 은행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이 어카운트가 있을까 그 은행에? 내가 이 수표를 갖다 입금을 시키면은 여기에 적힌 금액이 그 어카운트 안에 충분히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줬더니 두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만큼 나에게 줬어요, 은행이. 그 수표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카운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약속들이,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감사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용지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effective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something happen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가장 먼저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돼요. 넘어진 것 같으나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서 흥하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저 사람 인생 끝이야? 아니요. 다음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Through the faith,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받을 자는, 보통 자는 돌로 쳐서 죽이고 저주받을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당하고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믿음으로 할 거 없어요. 성경 내가 들 수 있으면 내가 들면 되는 것이죠. 옮기면 되는 것이죠. 이건 믿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들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믿고 빈 무덤 부활을 낼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요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일.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God size,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시며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셀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오해를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했을 뿐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십자가의 가치는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의미 없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아들도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크리스천이 갖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부활절이 지나면 그것은 하나의 연중 행사로 다시 옷장 선반 위에 잘 얹어놓았다가 1년 후에 기념해야 될 기념 행사로 알고 있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에 박동이 뛰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문득 주님, 그렇지요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 말해봐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함께 영원에 들어가자고 간청했습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가세요. 아직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그 예수님을 쳐다도 안 봤을지 모릅니다. 쳐다보고도 도저히 죽은 분이 여기 살아서 우리 옆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여관에서 저녁을 드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어? 주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다니실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불이 다시 그 영원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가르쳐 풀어 이해시켜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던가?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7마일 반을 30리길을 다시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골동품 얘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